라하, 안녕하세요. 라그난 게임 채널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보관함을 통해서 방치하고 있는 커런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시장 흐름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은 액젤과 카오스를 언제 바꿔야 하는지 궁금해하시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나머지 아이템을 액젤과 카오스로 바꾸는 것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. POE를 많이 하셨거나 커런시를 잘 버시는 분들 보잖아요. 창고를 정말 잘 정리하고 활용도 잘합니다. 액자 개수가 달라지는 거예요. 제가 한번 질문 받은 적이 있는데 2액자라고 60카 정도를 벌었는데 그래도 뒤처지는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. 그 시기는 시즌 초반입니다. 그래서 보관함을 확인해 봤더니 2액에 60카지만 나머지 탭들에서 가치가 한 5액이 넘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보관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실지 안 되실지는 여러분들이 하면 도움이 되는 거고 안 하면 뭐 도움이 안 되는 거겠죠? 자, 보관함에는 가격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. 보관함 자체를. 그래서 일괄 지정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자, 오카우스 이렇게 정해놨죠? 그럼 여기 들어가 있는 아이템들은 전부 오카우스인 겁니다. 여기 들어간 거는 전부 시카우스가 되겠죠? 그래서 내가 시즌 초반에 이걸 먹었는데 나머지 템들까지 한 2시간이 지나도 팔리지 않은 겁니다.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걸 그냥 버려야 될까요? 한 단계씩 낮추면 됩니다. 그러면 5카우스 보관함에 있는 거를 싹 다 그냥 버려버리고 10카우스에 있는 걸 이제 5카우스에 넣으면 되는 거겠죠?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정해놓은 시간에 맞춰서 안 팔렸을 경우 뭐 1시간마다 뭐 2시간마다 내가 조금 쉬면서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리셋을 자주 해줘야 순환이 되면서 판매도 엄청 잘 이루어지고요. 여기서 나는 조금 더 받으려고 욕심부리다가 못 파는 경우도 생겨요. 욕심부리지 말고 시즌 중반 되면 다 똥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팔아주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. 뭐 1카도 밖에 짜고 그러지 마시고 바로바로 팔아주세요. 아이템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템관에서 창고를 좀 가격별로 책정을 해놓고 거기에 그냥 넣어놓으면 일일이 가격 책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아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두 번째로는 화폐 탭이 아닌 나머지 탭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에센스나 지도, 뭐 성유, 환영, 해인, 광산 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. 탭들이 우리들이 보면 이렇게 47개가 있잖아요. 그럼 이거를 벌크로 판매하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낱개로 팔면 시간만 아깝거든요. 1카우스짜리 지도 하나 팔려고 계속 거래할 겁니까?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벌크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정가를 눌러서 어떻게 판매하는 거냐면 슬래시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. 이제 상대방이 지불할 금액을 적는 겁니다. 난 47개를 200카우스에 팔고 싶어 하시면 200을 먼저 적고 슬래시 적고 그 다음에 47 이렇게 놓으면 이제 47개를 200카에 팔게 설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시면 조금 더 가격을 보충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웬만하면 액짤로 거래하는 게 좋지만 액짤이 안 될 때는 0.5액이라도 조금 벌크로 판매하시는 게 좋아요. 특히 에센스 같은 경우가 많이 그렇습니다. 이 벌크 판매를 알고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우리들이 카오스를 이제 시즌 초반에 액자리 비싸지니까 액자를 구매하러 가겠죠. 이제 거래소에 검색해서 긴말을 하겠죠. 그럴 필요가 없어요. 화폐 탭을 공개시켜 둔 다음에 나는 150카오스를 1액으로 바꾸겠다 하시면 여기다 그냥 기재를 해놓고 매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탭이 있잖아요. 뭐 기폭제도 있을 것이고 에센스도 있고 성유도 있잖아요. 성유도 시즌 초반에 5카에서 10카 사이로 받을 수 있는 성유들이 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바로바로 정리해 주시고 아니면 아예 내가 게임을 종료하기 전에 한 10분 20분 정도 좀 신경 써서 보관함 정리만 하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 제가 짧게 설명드렸습니다. 왜냐면 너무 장황하게 설명할 게 없거든요. 너무 간단한 방법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귀찮겠지만 조금만 노력하신다면 이게 여기 있는 게 30액이 아니라 300액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반드시 빨리빨리 방치하지 말고 화폐를 털어라. 이게 제 주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라바.